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?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? 아, 제가 들어가니까요. 잘 설명하겠습니다. 아니 민주당에서 박 대표가 세 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보조 의원도 없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그 박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제대로 밝혀,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반드시 이 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